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조레 리미티드 에디션 시리즈 7을 갖고 왔습니다.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쿠페고요. 치탄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나왔다 해서 한번 가봤는데 마침 매장이 있어서 하나 구매하게 됐습니다. 독특하기도 여기 카드가 홀로그램이에요. 차량은 이렇게 메탈릭한 약간 연두색?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뒤에를 보니까 차량이 한총 6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게 지바겐 벤츠 지바겐도 마음에 드는데 이건 없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바로 개봉해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왔고요. 홀로그램 카드는 이렇게 되고요. 뒤에 보니까 재원표가 적혀 있어요. 차량의 스펙이죠. 이렇게 정도. 최대 325km까지 달린다고 적혀 있네요. 자, 차량은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 네, 차량의 정면이고요. 뒷모습, 위에, 아래입니다. 아래는 저번에 마주레 제가 한번 몇번 개봉했었죠? 마주레 시리즈 여타 다를 게 없고요. Made in Thailand라고 적혀 있네요. 스케일이 54분의 1인가? 뭐라 적혀 있는 거죠? 네, 스케일은 64분의 1이네요. 바퀴 같은 경우는 뒤랑 앞이랑 크기 똑같고요. 휠 색상도 온통 검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하게 어설프게 은색으로 칠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차량 앞모습 다시 볼게요. 차량 보다 보니까 여기 사이드 미러 여기 조그맣게 달려있는 게 괜찮고요. 전체적인 색상은 이렇게 연두빛인데 가운데 두개 녹색 라인인데 뭐 나쁘지 않네요. 엠블럼 로고가 있는데 약간 살짝 뭉개진 느낌도 들긴 해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검정색처럼 보이는 클리어 파츠예요. 약간 안에가 어두워서 그런가? 앞에 후비 입구 같은 경우는 밑에 밑판 검정색 플라스틱이 여기 안에서 보이고 있어요. 다시 옆에를 보면은 날렵한 디자인의 모습이죠. 람보르기니 특유의 그 디자인이 있어요. 뒤를 보니까 역시 리어 램프, 그러니까 후미등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도색 처리되어 있고요. 문 같은 거 열리는 건 기능 없고요. 아까 처음에 보셨다시피 여기 홈이 있는데 여기 손톱 넣고 들어 올리면은 올려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엔진룸 이렇게 표현은 토미카보다 좀 못한 편이에요. 그래도 이거 문을 열면은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고정이 좀 되는 편이에요. 클리어 파츠도 그냥 투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검정색 클리어 파츠였어요. 검정 클리어 파츠라서 이렇게 어두웠나 봐요. 바퀴 같은 경우는 대충 잘 굴러간 편이고요. 서스펜션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서스펜션 좀 됩니다. 네, 이렇게 마조레 시리즈 람보르기니 우라칸 쿠페를 개봉해 봤고요. 매장에서 발견하신다면은 하나쯤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쁘게 잘 나왔고요. 색상도 이쁘고 디자인도 괜찮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